진행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왔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시집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우리 스태프분들 잠시 테이블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본부장님 네, 잠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저 테이블 같이 예,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꽃다발도 이렇게 테이블 코칭해드립니다.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시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교 시인, 김병호 시인, 박정란 시인, 한미영 시인 네 분께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대한민국 지식포로 179차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를 준비하는 동안 네, 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서 시인님,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김병선 시인님 네,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정란 시인님, 네, 박정란 시인님, 네, 한미룡 시인님, 네, 이렇게 네 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네, 김민서 시인님은 흰날의 수채화를 출판하셨고요. 김병호 시인님께서는 이만하면 괜찮은 삶, 박정란 시인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한기용 시인님께서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 가지고 네 분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커팅을 할 건데요. 우리 저 박준규 시인님, 네, 김동원 명예회장님, 의사장님 자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쪽에 박준규 시인님 가운데 드시고요. 네. 양쪽에 이사장님이랑 명예회장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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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이크를 준비됐나요? 케이크를? 네. 먼저 불을 붙일 건데요. 네. 불을 붙일 건데요. 네. 불을 먼저 붙이고, 예, 예. 자, 하나만. 자,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네, 먼저 불을 붙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사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네, 이거를 다시 하고요. 아니, 올리면 네, 안 나와요. 자, 안 우리 네 분 시민, 같이 명예회장님, 교수님, 이사장님 같이 한번 후 부르는 걸 할 거예요. 자, 먼저 붙이시고. 자, 우리는 불을 청만하시는 거예요. 이만 후 하고. 자, 여러분께서 불어주세요. 네, 관객에서 불어주실 겁니다. 자, 관객에서 불어. 자, 한번 불어볼까요? 후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네. 준비하시고 일단 사진이 먼저니까요. 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됐죠? 네.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1분 일단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고요. 네 분만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교수님, 기사장님, 네. 네. 네, 잠깐 네. 잠깐만, 자, 우리 이사장님 됐네. 자, 우리 마이크를 주십시오, 마이크를. 자, 먼저, 시인대학.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인대학 교수님이신 박 교수님께서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박수 주시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흐린 날의 추억, 이만하면 괜찮은 삶, 그때 그 자리, 우연인가 필연인가. 네 분은 각각 제목처럼 모든 시 한 편 한 편이 다릅니다.
나만의 시를 쓰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의 흉내를 전혀 내지 않은 독특한 한 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네 분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부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정남길 이사장님 시인대학장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분, 우리 김민서 시인, 우리 김병도 시인, 그 다음에 박정란 시인, 그 다음에 한기룡 시인, 우리 네 분 정말 시집 내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10주 과정을 마치시고 대한민국 시시 포럼에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시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네 분 시인 등단하시고 시인 내신 걸 대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출판하신 한분한분 수상소감 그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린나라의 수채화 김민서 시인님께서 수상소감 감사의 말씀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대한민국 지식포럼을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었고요. 또 저를 여기 추천해 준 저희 박규리 선생님, 멘토님, 또 우리 포럼의 이사장님, 또 이렇게 박종규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 또 시 쓰는 내내 너무 정말 감사하고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식포럼을 사랑하며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만하면 괜찮은 상 김병호 시인이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오랜 그 꿈이었던 글쓰기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이렇게 바쁘신데도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대 기자인 박정란 시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지식포럼에 이렇게 거대하고 좋은 자리 들은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박정규 교수님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집을 내는 것으로 소원했었는데요. 이제 소원을 풀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간 맞아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서 소원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희가 시인입니다. 한기룡 시인이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기룡 시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인대학에 우리 또 저를 늘 이끌어주시는 우리 최진만 위원경 시인님 그리고 시인대학에 돌아보니까 또 훌륭한 목사님이시자 시인이신 박종규 교수님 그리고 또 뒤에서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정남길 학장님 이 세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결코 잊지 않는 귀중한 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네 분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교수님이랑 이사장님 잠시 자리하시고요. 자 우리 한 분 한 분 본인의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특별히 김민서 시인님께서는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먼저 자리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김병호 시인의 자작시
이슬입니다. 네. 이슬, 연도, 아랍 수소와 암동이 합친 이슬의 저녁 날뿐한 고추 전갈. 잡고 싶지만 무성하게 자라는 밥풀 사이로 바짓 가락의 이슬의 저녁과 망설이는 자리는 출근인 자리. 허탕한 밤이 햇살에 자라는 게 감정입니다. 네. 김정은님께서 잠시 이슬이라는 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자 이어서 그때 그 자리에 박정란 시인님의 자작시 가위춤입니다. 가위춤. 잘강잘강 가위 춤추는 소리 온 동네 고물들 손뼉치며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리저리 바삐를 주변하는 꿈이야. 품에서 말리는 고물장고 안에는 고물장고 안에 주소우니까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었다. 골목이 빠져나가는 바쁜 가을 소리 마음이 급해졌다. 눈 속으로 들어온 백돌 위 엄마의 고무신 해녀 꿀강냉이 사라질까봐 마음이 급해졌다. 두 손에 거머쥐고 달려나왔다. 옆 동네 고물들과 한몸이 되어 리어카 위에 던져진 엄마의 신. 강냉이 한바가지와 맞바꾼 새의 고무신은 입안에 구수함과 더불어 미소 가득 입을 즐겁게 한 그날 엄마는 회초리 대신 강냉이 값을 지겹다. 엄마는 해초리 대신 강냉이 값을 지겹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때 그 철부지 아이들은 어찌 되었을까. 뒷돌리 엄마의 고무신, 엄마의 하얀 고무신, 그 고무신 신고 부대에 서는 날은 엄마가 그리워진다. 네, 잠시만요. 저 시인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시인님, 네 잠시만 마이크 잡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아까 서금 말씀에 죽어도 영원히 없다고 하셨는데 2편 3집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셨는데 어떻게 3권 쓰고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기 우리 박정규 교수님이 허락하시면요 저는 좀 계속 하고 싶은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겠죠? 네. 자 2권 3권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박정규 시인입니다. 자 여기서 우연인가 필연인가 한기룡 시인님께서 시인이 되는 날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고류에 이끌려 신청한 시인대하 어색하고 잘될까 하는 생각 처음 보는 동기생들 보고 작은 긴장과 기대가 함께 있는 첫날수록 시 쓰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나 시만을 쓰라는 경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하나라 족하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에서 시는 산책하면서 끄적임의 결론이라는 단순 진리가
내리를 바뀌면서 용기가 난다. 대학 시절 공부했던 낡아진 명식책 두 권, 내가 좋아했던 롯 바이런, 윌리엄 원스워스, 포스피스의 셸리, 존 킨스, 안디엣스, 에드가 알렌 포, 앤 T.S. 엘리엇 등 나를 안겨주는 것이다. 낙엽 밑 땅 속에 감춰졌던 나의 시심을 호미로 파내어 세상에 내놓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5시 시 되는 날까지 함께 경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집 선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 네 분께서 그런 시인 대학 본인의 시집을 헌정하는 그런 헌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대학 규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헌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 시인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규 교수님, 네, 헌정식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본인의 시집을 갖고 오셔야 되죠? 네, 본인의 시집. 네. 본인의 시집 한 권씩 가져오셔서, 네, 우리 교수님에게 헌정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흐린 날의 수치와 김민서 시인님. 네. 자, 제 앞으로 오세요. 제 앞으로. 네. 김민서 시인님 먼저, 박준규 교수님한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민서 시인님이 헌정하고 계십니다. 네. 자, 네. 자, 꽃다발도 네, 그러면 시인대 학장님이 주고 계시고요. 자, 네.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요. 기념 촬영, 네. 자, 제가 케이크를 먹고 싶어가지고 치기를 몰랐어요. 네. 자, 세 분, 네, 헌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시프로 179차. 아, 여기 좀 피해요. 컨벤션 홀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김병로 시인이십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상. 네, 헌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꽃다발도 네, 받으시고요. 네, 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시인이 이렇게 그 자리에 네, 헌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조금 나오셔서, 네, 같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연인가 비견인가 김기용 시인이, 네, 헌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룡 시인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시인대학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시작 프로그램을 담은
계속해서 이어나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차에서도 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을 같이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1등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감성적 양식을 누렸다면 이제 몸으로 1등으로 정신적 양식을 같이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율동 강사는 네, 정의정 부회장님을 모셔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네, 대한민국이 낳은 부회장, 정혜정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거의 임박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지사항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최지영 운영기사님께서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없으면 안 계시면 빠이니까죠. 후회시는 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협찬과 협찬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회원 추첨은 이 자리에 계신 분에 한해서 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물건을 후천품을 가져오신 우리 자 우리 이사장님부터 추첨을 할까요? 네, 자 일단 네, 아 회원들이 자 박시님 먼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무총장님 잠시만 도와주세요. 81 이원승 선생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전부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뒤에는 신당동 경찰서장님이 와 계십니다. 네. 저희는 정당당당하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정남 선생님. 네. 수세미를 주셨죠? 네. 열 장만 뽑아주세요. 자, 이어서 30번 김덕경, 71번 박명남 선생님, 자, 이어서 52번 최대유 선생님, 자, 10번 정남길 선생님, 자, 이어서 자, 이태규, 46번 이태규 선생님, 46번 이태규 선생님이세요? 아, 이태규. 62번 한효숙, 네, 한효숙 선생님. 한효숙 선생님, 안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4번 장현태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73번 한효진 선생님입니다. 안 계십니까? 자, 1번 한기용 선생님. 17번, 17번의 예종범 선생님. 네. 네. 자, 그리고 김재상 선생님께서는 5만원 현금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네, 주세요. 승무장 이사장님, 승무장 뽑아주세요. 네. 네, 승무장 주세요. 네, 한 분씩 가져가시게. 네.